6개월이라는 침묵의 기간을 깨고 시니어가 먼저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와 갈렙회 임원들로 구성된 14명의 팀원들은 지난 7월 5일부터 7박 8일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을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인 시우다테 디오스의 기쁨의 샘 사역센터에서 박성민 정희진 선교사님께 그동안 변화된 선교 현장의 모습에 대해 들었고 IT인 윌리엄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망찬 미래 미션센터에서는 신현재 선교사님이 IT 사람들의 언어인 크레올로 신학교를 운영하며 IT인들의 본래 출신 지역인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IT인들이 어려운 중에도 십시일반 모아서 건축한 은혜교회와 마라나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기물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샤다이 교회 건축 현장에서는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 IT 이주민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산토 도밍고의 YM 베이스에서는 김현철 선교사님이 시니어를 위한 선교, 훈련학교, 성막, 농사교육, 의료센터 등의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계셨고 나의 두께사의 쓰레기 마을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이고 일터인 빈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피터정 선교사님과 함께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푸에르토 플라타를 내려다보는 예수상을 방문하고 도시를 내려다보며 뜨겁게 기도하기도 했고 산티아고 한인 감리교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며 특송을 하고 새로 부임하신 박상균 목사님과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미니카인과 결혼한 미국인 브라이언 선교사님의 프로젝트 마냐나를 둘러보면서 한국 선교사님들과는 또 다른 사역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과 IT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락의 모든 시니어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